현대차 신형 그랜저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연상. 현대차가 내달 출시 예정인 신형 그랜저의 내외장 디자인을 27일 공개했다. 신형 그랜저는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으로 기존 모델의 고급스러움을 계승함과 동시에 강인하고 웅장한 디자인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전면부는 제네시스를 연상시키는 대형 캐스케이딩 그릴과 볼륨감이 강조된 후드와 L자 형상의 헤드램프를 적용해 신형 그랜저의 고급스러우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기존 모델보다 낮게 설계된 헤드램프와 그릴은 안정감을 더했다. 캐스케이딩 그릴은 용광로에서 녹아내리는 샘물의 흐름과 한국 도자기의 곡선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현대차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향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측면부는 독창적인 캐릭터 라인이 후드에서 리어램프로 자연스럽게 연결돼 신형 그랜저만의 역동적이면서도 볼륨감 있는 이미지를 완성했다. 후면부는 5세대 그랜저의 헤리티지를 계승, 곡선으로 빛나는 리어램프로 그랜저 특유의 이미지가 극대화됐다. 실내 디자인은 운전자 중심의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기능별 섹션 구분으로 조작 편의성이 향상된 센터펫이야 동급 최대 거주 공간과 완성도 높은 디테일, 고급스러운 컬러 및 소재 적용을 통한 실내 공간을 완성했다. 또한 크래시 패드의 높이를 낮추고 독립형 터치스크린을 적용해 수평형으로 안정된 느낌의 넓은 공간을 구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그랜저의 디자인은 과거에 대한 존중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완성됐다며 특근이라는 새로운 콘셉트의 인터넷 영화를 통해 새롭게 바뀐 신형 그랜저의 역동적이고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형 그랜저는 28일 공개되는 4부작 웹무비 특근의 3화에서 주인공의 차로 등장할 예정이다.